영화는 대왕문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 건데? 내일은 꼭 나올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고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어, 라면. 오늘 저녁 주인공은 쫄깃한 문어. 그렇지. 아, 이거. 야. 대위에서 아이고. 야, 라면 반 문어 반. 면발보다 문어 다리가 많다는 구룡포 문어 라면입니다. 문어 엄청 많네요. 덤으로 잡은 해산물도 총출동. 야, 군침 돈다. 라면 한 입에 피로가 사르륵, 힘이 불끈. 대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호사로운 별식입니다. 맛있다. 그렇게 약 12시간의 긴 조업이 끝나고 대왕 문어를 꿈꾸며 이른 잠을 청해 봅니다. 아유. 조업 둘째 날 아침이 밝아오고 오전 7시. 지난번에 여기서 저 문어 잡은 요 위치고 요 저 마리 수수다거든요. 요 보면은 21마리 21마리 여기가 최고 포인트입니다. 문어잡이 40여 년 자존심을 걸었다. 비밀 조업 장소에 도착.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보름 전 깔아놓은 통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서둘러 부표를 올려봅니다. 과연 이번엔 대왕 문어를 만날 수 있을지. 어허, 이번에도 빈 통발. 출발이 좋지 않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빈 통발만 한 시간째 올라오던 그때. 보라색 보라색. 대왕?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해진 오. 밧줄. 얼마나 무거우냐. 대박 대박 대박. 오. 감탄사 절로 나오게 하는 괴물의 정체. 와, 진짜 잘 숨겼어. 야. 긴 사투 끝에 올라오는 통발 속에는 드디어 진짜 대왕 문어입니다. 이게 진짜 크다 이거. 아, 이건 진짜 무섭다. 대박 대박 대박. 언니 반대 반대야 이거. 지켜보던 선장님 철로 미소가 이어지고. 이건 진짜 40kg. 아, 근데 좀 진짜 어우 너무 크다. 무려 40여 킬로그램. 어마어마한 우와. 다리 길이 10kg 문어 옆에서 위풍당당입니다. 양손으로 들기도 힘들다는 오늘의 초대형 보물. 옆에 완전 비교되네요. 우와. 영화 같아 영화. 이게 구룡포 대왕문어입니다. 야, 구룡포 대왕문어. 여덟 개 다리에 달린 빨판만 수십 개. 500원짜리 동전의 두 배는 돼 보입니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크기예요. 될 수가 없어. 제작진도 우와. 이런 대물은 난생 처음이랍니다. 와 대박. 와. 야 진짜 크다. 다리 길이. 역시 바다의 제왕이라 불릴만 합니다. 진짜 크다. 45kg 나갑니다. 45kg 나갑니다. 450 나오겠는데요. 와. 야, 잡았어요. 야, 저 그림을 다 감추도.